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은 요 위에 있고요. 그 좋아요는 그 옆에 있습니다. 누르시고 이 팔이 피곤하면 요 팔을 이렇게 누르시고. 오늘은 제가 한일 레전드 연습경기 1원으로 선발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1이닝 던지는 걸 해서 원정팀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지겠죠. 저희는 진짜 오래간만에 선배님들이랑 녹음했고 또 오래간만에 지금 경기를 하는 거라 지긴 지더라도 점수 차이가 좀 많이 안 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화이팅!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가대표로 하는데 네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진짜 팽팽할 것 같습니다. 진짜 쉽게 예측이 안 될 것 같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장성호 감독님이 9번 타수를 지명 타자로 추천하거든요. 김인식 감독님이 장성호 감독님을 히든 카드로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해찬 투수를 장성호 감독이 또 제일 못 쳤던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경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현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왔냐? 좀 전에 여기 아, 또 미국에 있다며. 아, 얼마 전에 왔어. 아, 그래? 응. 미국에 퍼스볼 치고 온 거야? 뭘 치고 와? 근데 오늘 출전하시죠? 아, 예. 죽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연습하다 여기 지금 팔뚝 올라가서 지금. 아, 2012년도에 한화이글스 있을 때 쓰던 건데 와,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 집에 딱 찾아봤더니 오늘 제일 화려하신 거 같아요, 신발도 그렇고. 아, 어쩔 수 없이. 이거 아이고 옛날에 있던 거고. 박살낼 것 같은데. 아, 박살낼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왜 복장이 아직 유니폼 안 입고 계세요? 아, 저 오늘 저녁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인사차? 네, 인사차 왔습니다. 아, 리턴 아직 응원차 온 게 아니라? 일단 인사하고 이쪽 가서 이제 한 5이닝까지는 응원해야죠. 네. 그래도 선발 투수가 저쪽 해천이 형인데 저희 팀이 다 쳐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천이 형? 아, 근데 해천이 형이 볼이 빨라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길 거 아니에요. 화이팅! 리턴 하죠. 네. 예,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 좀 하셨어요? 준비 선수 때도 준비 별로 안 했는데 한타나 한 두 개 치고 싶네요. 뭐 쟤들 이긴다고 해가지고 뭐 연봉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쟤들 이겨서 뭐 하게? 그래도 뭐 또 이기면 좋죠. 오늘 장성호 감독님 나오시거든요. 그럼 저 수비 가서 앉아 있을게요. 공이 날라올 일이 없거든요. 앉아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강성철입니다. 아, 오늘 리터너즈와 대한민국 레전드 대표팀의 연습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신월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은기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뵙게 됐네요. 예.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선수들 정말 화려하죠? 현장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해설할 때도 만났던 선수들도 있고 네. 대단한 선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한국 레전드 대표팀 선수들 역시도 정말 화려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는 7월 22일 일본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데 네. 뭐 선수들의 면면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수 있는 그야말로 KBO 리그의 레전드, 전설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연습 경기인데요. 과연 결과가 어떨지 저희도 지금도 궁금한 상황이 됐는데 경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레전드 대표팀의 감독님이시죠. 김인식 감독님을 모시고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대표팀의 감독님이시죠. 김인식 감독님 모셨습니다. 한일 드림플레이 게임이 좀 어떤 경기인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본에서는 이제 그 WBC 여기 이제 나간 주축 선수를 위주로 해서 우승을 했는데 우리는 또 거꾸로 됐어요. WBC 나가는 선수들이 프로구단에 코치를 하고 네네. 또 나름대로 자기도 상업을 해 종사하다 보니까 올 수가 없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명 정도를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었다고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곤란하다 하는 걸 일본 측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일본은 또 거꾸로 WBC에 나간 선수들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다 보니까 일본을 대표팀 선수를 그럼 같이 끼워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대표 딴 데에 나갔던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끼웠고 네. 특히 이제 양준혁 같은 선수는 클린업 트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데 네.
대표팀이라는 게 뽑다 보면은 꼭 타격만 좋다고 뽑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게 많았던 거 아닌가, 과거에. 드림팀으로 이렇게 하자. 아하. 그래서 드림프레어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오늘 이 리터너즈와의 연습 경기는 또 어떤 전략을 갖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어떤 전략,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왜 상대방이 어떤 선수,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 저 와보니까 네. 이렇게 아는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과거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좀 나름대로 작전을 하려면 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봐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터너즈와 대한민국 레전드 연습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중계석에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선수가 어떻게 할 것이다. 서로 교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냥 칠 것이다. 이 카운트가 이러는 게 또 칠 것이다. 될 것이다. 쟤는 가다가 어쩌다 되더라. 이거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봐, 우리 공격할 때. 알겠어? 네, 네. 네. 오늘 게임에 천천히 뛰어도 저게 다치면 안 돼요. 준혁이 같이 죽으라고 뛰지 말고. 그러면 다쳐. 큰일 나. 오늘만큼은 절대 준혁이 같이 뛰지 말고. 일본 가서 준혁이 같이 뛰란 말이야, 최선을. 에이, 가자. 네. 니가 일단 2인 던져봐. 1인이요? 2인. 아니요. 너 가, 너 거기 일본에 통과를 던져야 돼. 누가 나이 제일 많아? 지금 여기. 동, 세타 통과입니다. 누가? 달라. 세타. 가위바위보 해. 뭔데요, 이게? 순서. 나도 괜찮아. 아니, 기련이는 너가 마무리해. 마무리하겠다고? 아니야. 너 씨, 여기서 던져야 돼. 너 원래 가는 멤버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적응해야지. 네, 지금 기련이 이미 여기서 유니폼 입었어. 우리 거 입었어. 나 하나 붙여줘. 네. 그렇죠. 없으면 내가 그때 던지고. 아니, 무조건 던져야죠. 지금 어디 있어요? 똥으로 드시려고 그래요, 자꾸. 나 주장이야. 아, 그래요? 대응 좀 해줘. 씨 없잖아요. 대응이, 대응아, 몸, 너 몸 풀어야 돼. 알겠어요. 저 괜찮아요. 저 던지는 거 안 보셨어요? 닥터K예요, 닥터K. 오케이. 닥터K. 투수는? 투수가 우찬이 1인이 된다고 했어요. 어? 아니요. 너는 누가 던져야 돼. 리오가 저 4요. 근데 오늘 우찬이도 한 기지 던지는 거 봤잖아. 기지가 지금 감춤 좀 많아서 어떻게 던지지? 그렇게만. 그럼 제일 타는 들어. 인상이 저기 던지지 않는데 타는 들어. 날라오면 바로 바운드에서 싸울 거야? 타석 쪽에서 싸워. 그걸 통해서 이제 카메라 쪽에서 이번엔 막 타석 쪽에서 아, 요건 한번 와봐야겠다 해가지고 휴가 내고 왔습니다. 좀 리터너즈 쪽으로 많이 응원을 했었는데 오늘은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응원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리터너즈 쪽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리터너즈 입장에서 49대 51 정도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선수분들이 다 양팀에 다 계셔가지고 일단 또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로 또 너무 의미가 있고 또 각 팀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수님들이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해요. 리터너즈 화이팅! 윤기련 투수가 마운드 지키고 있고요. 조인성 포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볼! 지금 심수창위원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리터너즈 경기에 안 출전은 안 했었는데. 아, 그랬나요? 네. 없는 네. 팀이다 이제. 진짜로요? 고등학교 때 이제 타자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긴 타고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손시현 잡았고요. 타자 주자 선택합니다. 네. 그 사이 3루 주자 홈을 밟으면서 한 점 따라갑니다. 4대2가 됐습니다. 심수창 대타 안 나오네요. 대기석에서 스윙은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네. 네. 4번 타자 출신 투수들 많잖아요. 네. 심수창 타자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나간다. 아, 고창성의 삼진이 나오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연히 그림이 됐네. 이 장면은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심수창과 조인성. 와, 전설적인 포옹 장면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야, 이걸 다시 여기서 보여주다니요. 조인성 포수와 심수창 선수가 오, 볼 빠졌어요. 와! 다시 싸워! 다시 싸워! 다시!
자, 근데 김병희 선수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죠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아, 얘기하는데 몸에 맞았다는 선수... 얘기인가요? 아, 몸에 맞았다고요? 아, 맞았군요. 저지를 스쳤나 보네요. 네, 나 아, 퍼포먼스 하나 보여줬습니다. 올스타전 보는 것 같아요. 아, 이 장면, 야, 조인성과 심수창. 쇼츠가 제대로 나왔는데 지금 싸우면 한갑대. 이상형 큰 거, 큰 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네, 예전에 정말 같은 편 투포수가 그렇게 네. 신경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쉽지 네.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싸웠어요. 네, 같은 팀에서 싸웠어요. 자, 심수창 뛰고요. 조인성 공 갑니다. 2루! 아, 심수창 도루 성공! 슬라이드까지! 수현이! 수현이 그동안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잡았어? 슈루를 하네, 슈루를 해. 방금 전 조인성과의 포옹은 뭐였을까요? 2루까지 도루 성공하는 심수창입니다. 이제 주자는 3루 2루. 안타 하나면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심수창이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예능기를 오늘 경기에서 발휘하면서 자 당긴 타구가 1루수에게 막혔습니다. 잡고 직접 베이스 찍으면서 이닝 끝이 납니다. 리터너즈의 5회 말 공격. 장성호가 아닌데요. 뒷모습이 차우찬 투수가 네. 강리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만 차우찬 선수입니다.